Freebird. Yeah. 경쾌하네요, 정말. 경쾌하네.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했을 때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이거를 했을 때 700을 했었는데 700 요거를 했을 때 얘로 반주를 하고 얘로 이렇게 했을 때 좀 잘 안 튀어나오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딱 맞네요. 탁 튀어나옵니다. 네. 아, 이거 재밌네.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게 좀 이게 우리가 오늘 할 게 LJ16인데요.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면 튀어나오는 게 좀 다릅니다. 지금 A로 잡고 이 정도 쳤는데 아 이게 좀 네, 그러니까, 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대 차이가 나는 걸 여러분들이 어쿠스틱 기타 왜 뭐는 200이고 뭐는 50이냐고 네 뭐 그렇지 어. 그런 게 근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고요. 이게 네. 이제 30만원대고 이제 100만원 조금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네. 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 나는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도 네. 야마하의 기술력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야마하가 저가 기타를 굉장히 잘 만든다는 반증도 그러니까, 돼요. 예. 예, 요건 좀 잠깐 내려놓도록 하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야마 어쿠스틱 기타 LJ16입니다.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아쿠스틱 기타 모델 시리즈인데요. 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보통 하면서 더블 X 브레이싱이라든지 AXX 브레이싱이라든지 뭐 삼각졸대를 쓸 때든지 이런 얘기를 야마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거 다 썼습니다, 다. 네,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공법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. 정말 되게 참 잘 만들었고요. 네.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전보예요. 예, 네, 슈퍼 전보. 네, 저도 이제 전보 사이즈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보의 어떤 그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제. 여성분들, 체구 작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조금 부담이 있는 사이즈입니다.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체구가 좀 작으셔도 이렇게 딱 올려놨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요거는 이제 좀 몸집이 작으신 분들을 올려놓으면요 머리만 이렇게 딱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뭐 여기 이제 요 네크를 본체와 합칠 때 여기 블록이 들어가거든요. 나무 블록이 디귿자 나무 블록이 들어가는데 그것만 조금 다르네요. 전달을 효율을 높이고 힘센 울림을 실현하는 신카이 호츠의 뉴시 블록을 생각했습니다. 신카이 호츠라는 그 블록 생산하는 그런 공방인데요. 신카이 호츠에서 했네요. 내구 결합부의 강도 높이고 떨림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.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뒤도 보고 앞도 보고 했는데 이 스펙이 약간 복잡합니다. 스펙 네, 설명부터 스펙이 일단 상판이 앵겔만 스프루스고요. 네. 축구판이 로즈우드. 그리고 내기 로즈우드하고 마호가니를 섞었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마호가니고요. 여기 네. 가운데 들어간 게 이제 로즈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스펙이 또 여기 지판은 또 로즈우드 그러니까 마마로로스인데 뭐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탁탁탁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마마로다 뭐 뭐다 이게 넥도 섞어 쓰고 막 상판도 또 앵겔만 들어가고 하니까 뭐 로마로 로스앵 뭐 하여튼 뭐 좀 약간 복잡해요.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로마로입니다. 로마로의 로즈우드 여기 네 개 같이 보강목이 들어가고요. 그렇습니다. 상판에 앵겔만 스프루스가 쓰여서 뭐 여러 가지 목재 이제 뭐 베리에이션을 네.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네. 스펙입니다. 그 앵겔만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시트카가 보통 많이 쓰이죠. 시트카가 그러니까 좀 싸고요. 앵겔만하고 시트카의 그런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앵겔만보다 시트카가 좀 더 많이 쓰입니다. 근데 뭐 최고급 목재로 올라가게 되면 시트카나 앵겔만이나 퀄리티에서 차이가 나는 목재들은 아니고요. 앵겔만이 조금 더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의 그런 상판이라고 하면 시트카가 좀 더 시원한 사운드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. 싱글 코일이냐 험버커냐 이런 차이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 앵겔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러밍 사운드가 쫙 하고 퍼지는 느낌보다 좀 따뜻하게 꽉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. 또 따뜻한 아르페지오 곡들 특히 이런 전보 바디 기타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. 울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
기타가 이제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또롱또롱또롱또롱 올라가는 것들이 표현이 굉장히 잘 됩니다. 예를 들면 한번 해주시죠. 좋지 않습니까?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기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믹싱이 다 된 소리가 나는데요. 어느 정도 컨트롤도 살짝 걸려 있고. 네. 어, 이런 아르페지오. 네.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 있던 내 마음을 쉽게도 고장난 내 가슴을 이런 느낌의 아르페지오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. 와, 요 지금 조금 아, 이거 화려 좀 이거 Nothing Better죠. 아, 좋았는데. 뭐 느낌이 어떠십니까? 넷감이나 전체적인 굉장히 밸런스. 굉장히 그 제가 이제 뭐 이게 딱 잡아봤을 때 벌써 딱 오죠? 예. 아. 비싸지 않나요, 이거? 네. 얼마입니까?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넷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니까 고급스럽고. 예.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이거 요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전보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전보 바디나 이렇게 약간 좀 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복도 들어가고 약간 두툼한 느낌이 좀 있어. 딱 잡았을 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거든요. 손맛이 좀 뻐근하다라는 그런 아하, 느낌이 좀 듭니다.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. 네, 약간 뻐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그러니까 어떤 좀 얇은 넥이라든가 좀 편안한 연주감 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좀 부담되고 무리일 수도 있어요.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느낌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주 튼실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예. 예, 딱 만졌을 때 아 되게 건강하게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는 친구구나 뭐 이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.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무게도 약간 묵직해요. 그렇습니다. 이게 뭐 되게 하체도 굉장히 튼실하고요. 뭐 가슴 둘레도 넓고 예, 저희까지 카메라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 멋들어진 폼 케이스도 같이 줍니다. 그러니까 하드 케이스 바로 밑에 급이죠. 뭐 안 보셔도 될 겁니다. 뭐 꺼멓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그겁니다. 예. 자 그러면 오늘 야마하 어쿠스틱 기타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야마하의 LJ 시리즈 중에 그 16번 시리즈 이누 씨의 그 29일날 있을 예정인 단독 공연 전에 우리가 맛보기로 공연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곡 뽑아주시죠. 한 곡을요? 예. 제가 수리 들게요. 아 괜찮습니다. 그렇게 해서 반 곡만 뽑아주시죠. 핀 마이크 죽여주시고요. 제 노래 중에 토끼거북이라는 노래가 예, 있죠? 조금만 해주세요. 네. 좋아하고 있었죠. 성실한 성격 탄탄한 등껍질에 어느새 말해버렸죠. 하지만 거북이 녀석 사실은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는 거북이 세계에서 유명한 알약이었는데 어느 날 거북이가 알아버렸어요. 토끼가 거북이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. 뒷이야기는 공연에서. 감사합니다.